안녕하세요, 여러분. 딴따라단, 딴딴딴딴따라단. 은사입니다. 해피 은사데이. 오늘은 유니콘과 함께 합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그 생일 케이크 머리띠를 썼잖아요. 오늘은 티아라를 쓸 겁니다. 쭉. 어때요? 괜찮나요? 준비해준 생일 파티입니다. 너무 이뻐요. 좀 가까이 가야겠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너무 이쁘죠? 예쁘게 해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생일 콰라 시시해. 언니 콧날이 베일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hank you.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 뒤에 붙은 거 안 떨어지겠지? 예, 여러분. 안 떨어집니다. 왜? 저희가 항상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게 아무래도 시멘트 벽이 튼튼해요. 그래서 접착력이 잘 안 붙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짝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케이크인지 궁금해, 여러분. 뭐 이제 애기 우정들도 있을 거고, 뭐 신입 우정들도 있을 거고. 아, 어?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애기 우정, 신입 우정, 뭐 찐우, 찐구 우정, 그리고 진득한 우정.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여튼 모든 우정들이 이제 또 제가 정보 업데이트를 할게요. 은서가 단 걸 안 좋아합니다.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은서는 군것질을 잘 안 해요. 유일하게 하는 건 젤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잘 안 먹어요. 뭐 먹어도 조각 케이크로 밖에 안 먹는데, 항상 우쭈가 준비해주는 케이크에 항상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잘 못 먹어서. 근데 오늘은 우쭈가 저한테 맞춤형으로 준비해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색에 안 달고 작고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 좋아하니까 이렇게 구름. 정말 쏟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쭈가 준비해준 케이크가 있습니다. 하늘색 케이크로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오늘 덕분에 좀 기분이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쭈가 또 저랑 또 오래됐잖아요. 매년 항상 함께 해주고 있는 우쭈인데, 뭔가 우쭈가 점점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기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어제는 멤버들의 스토리를, 멤버들의 SNS를 통해서 아셨다시피 저는 연습실에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뭐 곧 다가올 이제 뭐 수많은 공연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연습실에 있는데 서로가 너무 잘 알아도 문제.
그러니까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른 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름이가 갑자기 11시 50분부터 연습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원래 저희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7시부터 레슨을 해가지고 이제 한 11시 50분쯤에는 살짝 쉬는 시간이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생일 12시에 뭐 했는지 말해주는 손에서 여튼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이가 11시 50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11시 20분? 25분 때부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생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시 반 되니까 헤드폰을 되게 바쁘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여름이가 또 내 생각을 해가지고 뭘 준비를 하려나 또 김칫국 많이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애가 원래 연습실 그 지방역이거든요.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애가 그렇게 막 그렇게 제 옆에 항상 꼭 붙어 있는 애인데 갑자기 여름이가 사라진 거예요. 티나잖아요 여러분. 제 컴딱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름이가 나를 또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 중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매니저님이랑 그때 핸드폰 바쁘게 만질 때 이제 매니저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구매를 해서 이제 멤버들한테 또 담당을 또 부여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보나 언니한테 불을 꺼달라 뭐 연정이한테는 노래를 뭐 틀어달라 그랬나? 뭐 그러고 뭐 이제 뭐 노래를 이제 멤버들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연쌤한테는 선생님이 약간 동태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주연 언니 약간 정신없게 해주세요. 눈치 못 채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너무 눈치가 빠른 나머지 아니 갑자기 여름이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 어디 갔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진짜 시간도 모르고 있다가 여름이 어디 갔지? 쉬는 시간인데 여름이랑 수다 떨어야 되는데 여름이 어디 갔지? 이러고 있다가 어? 얘 설마 케이크 하러 간 거 아니겠지?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미연쌤이 되게 막 당황하시면서 원래 선생님 막 그런 거 막 반응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거짓말해도 못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막 제 말에 약간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맞구나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러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여름이가 딱 12시 땡하자마자 보너 언니가 또 불을 엄청하게 껐어요. 또 제 쪽에 불을 안 끄고 아 여름이 쪽만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빰빠밤빠밤 노래 들으면서 이제 같이 연습실에 있는 분들이랑 생일을 맞이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매니저님도 제 생일에 진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초시계까지 했대요. 그 초록창 그러면서 막 11시 59분 45초예요. 15초 남길 때 이제 그거를 초를 붙이면 된다. 근데 여름이가 오다가 에어컨을 생각을 못하고 오다가 촛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촛불 꺼져서 다시 백해가지고 가고 이제 시 언니랑 이제 나머지 멤버들 설아 언니랑 수빈 언니랑 이제 다 같이 다 막 노래 연정이랑 분아 언니랑 다 노래 불러주고 다은 언니랑 이렇게 다 불러주고 루다 언니랑 빼먹은 멤버 없겠지? 다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주고 미연쌤이랑 아무쌤들이랑 언니들이랑 다 거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눈치챈 것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미방용이지만 덤블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돌기를 해버렸어요. 아시죠? 은서의 그 부기업 활동 때 옆돌기 그거를 제가 리듬 체조 때 배운 걸 부기업 때도 활용을 하고 어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 약간 좀 재밌는 생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멤버들이 아 아가야 여기 봐라 이러면서 이제 포토타임 갖게 해주고 다 찍어주고 다들 뭐 갖고 싶어?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다 생일 축한다고 하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케이크 나눠 먹었어요. 그랬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우당탕탕 귀여워요. 정말 우주소녀 덥죠? 뭔가
25이라는 이 생일을 또다 같이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 생일이 항상 약간 비활동기나 약간 작년에는 유닛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축하를 받아가지고 되게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어제 막 웃기고 막 귀엽고 재밌고 막 그랬어요. 그랬고. 그랬습니다. 맞아, 주현이 고등학교 때 19살 생일도 함께 해줬죠, 우정이들. 그러니까요, 벌써 제가 25살이 됐네요. 야, 진짜 눈 감았다 뜨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제 성장 그 드라마 스토리들을 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최종의 예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효린 언니가 카톡이 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 보내기로 우리 은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언니가 뭐야 뭐야 뭔데 은서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은서야 이러면서 저희 엑시트 이 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네요. 감장다 언니. 축하해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고,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들도 많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브이앱 진행을 위해서 약간 필터링을 거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저 OOTD요? 오늘 잘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제 머리가 약간 좀 어둡고 약간 뭔가 내가 빛났으면 좋겠고 나밖에 안 보였으면 좋겠고 오늘의 주인공은 나니까 그리고 이게 있을지 몰랐는데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 옷을 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올 화이트예요. 올 화이트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좀 이따가 SNS로 사진 올릴게요. 올 화이트. 멤버들한테 생일 선물은 사실 멤버들이 다 링크를 보내라고 하는데,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어렵다? 그리고 약간 멤버들과의 시간을 사고 싶어요. 멤버들과의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약간 또 아시죠, 여러분? 저만 감성소녀인 거. 그래서 이제 또 저만 또 감성소녀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에이! 막 이러면서 에이? 그건 그거고, 뭐 다들 선물 빨리 골라서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직도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넘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멤버들과의 시간을 조금 선물을 받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들 약간 내가 이 얘기하면 아이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 선물을 선물 링크 보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걸 보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 생일 축하 옷은 왜 안 입고 왔냐고요? 아, 그 옷은 죄송해요. 잠옷이에요. 그 아마 제 그 SNS 스토리를 보고 친구 스토리 포함한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 제 친구가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저랑 시차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아, 제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제 잘 때 그 잠옷으로 제 생일을 제가 이제 잘 때 맞이했기 때문에 연습실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잘 때까지 오늘 그 티셔츠는 오늘 위해서 제가 구비를 했던 티셔츠예요. 그래서 아 오늘 이 티셔츠를 입고 내가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친구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저랑 생일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친구라서 맨날 생일 파티를 같이 했었던 친구거든요. 제 베프. 근데 이거 좀 TMI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처음으로 떨어져서 보내가지고 또 페이스타임을 걸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자연인 상태로 와줬는데 친구가 아니 잠옷까지 해피 벌스데이냐고 이러면서 제대로 즐기고 있다면서 그래서 너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즐기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친구가 킹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DB 이랬거든요. 요즘 25살이 이러고도 돼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옷이라서 오늘은 다르게 입고 왔어요. 제 생일 브이앱이니까 다르게 입고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신비도 축하해줬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카톡을 신비가 그 제 거를 약간 안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관계는 좀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대화를 조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저한테 연락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12시 지나고 나니까 자기야 생일 축하해 라고 보내줬더라고요. 그만 자기 고마워라. 그래서 은비도 12시 땡하자마자 축하해줬습니다. 아 은비랑 저랑 저 진짜 퀸덤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래요. 아니 저희가 물론 친구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아니 방송을 보면서 너무 와 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재밌게 보면서 아 놀라면서 아 나 되게 은근 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것도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그렇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행동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매주 목요일 밤 9시 20분 채널 Mnet 퀸덤 2 본방사수 오늘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오늘 파이널 신곡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포티파이에서 퀸덤 2 파이널 신곡이 나왔는데요. 선공개가 됐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시게 됐다면 스포티파이를 설치하신 후에 우주소녀의 파이널 음원이 선공개됐으니까 망감부 왜냐 엑시언니의 자작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감부 부탁드리고요. 노래가 진짜 너무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지만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정말 웅장하고 묵직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뭔가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사가가 언니이기 때문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확고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추측해보면서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들으시면서 다음 주 목요일을 또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망가 한번.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콘서트도 하잖아요. 콘서트 준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전에 콘서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 보니까 조금 더 공들이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여운이 남는 콘서트가, 항상 여운이 남았던 콘서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더더더 여운이 남는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튼 콘서트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6월 달에 학교에서 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스텝으로 참여한 학교 공연도 있어가지고 저는 6월 달에 좀 공연이 많아요. 6월이 약간 공연 시즌인가? 콘서트 스포요? 저 나와요. 저 나오고, 재밌고, 멋있고, 예쁘고, 뭉클하고, 영혼 남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아아 마셔? 네, 오늘도 아아 마셔요. 스타쉽 커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우주일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근데 진짜 저 그거 어제 보고 솔직히 좀 느낀 거 있는데, 왜 자꾸 뭘 적을 때 말을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세요? 모니터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뭘 내밀게 된다? 그거 고쳐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세가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걸 어제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그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극장을 잡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정말 회사 사무직? 뭐라 해야 될까? 뭔가 그런 자유목장이잖아요? 제가 만약 회사를 다닌다면 저는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OOTD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좀 노렸다. 주현이가 만약 직원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입고 다녔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네요. 손주현의 브이앱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BGM이 있어야겠죠?
나 그리고 되게 아 그리고 오늘 회사분들이랑 샵생들이랑 모든 분들한테 다 생일 축하받았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받고 그리고 또 매니저님들한테 받고 우주들한테도 받고 그랬어요. 이것만 얘기해. 제가 아직 답장을 못 보냈는데 이렇게 많이 와 있거든요. 생일 축하가 여러분들도 아시죠? 일어나자마자 할일 끝내고 뭔가 보내고 싶은 정성스럽게 답장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못 보냈는데 제가 알림을 봤는데 혜주가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줬어요. 혜주야 고마워. 내가 빨리 답장 보낼게. 고마워. 아니, 그때가 빨리 보낼게. 여기서 끝! 이게. 주현이는 언제부터 예뻤어요? 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브이앱인데 그래도 한 시간은 하고 싶은데 아직 30분이 안 넘었는데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드레스코드? 그냥 시원하게 입고 와. 더울 수도 있잖아. 마음대로 입고 와. 사실 여러분 그 독수리 생일 선물 있잖아요. 독수리는 모르는 독수리 생일. 독수리는 아직 모르는 독수리가 나한테 줘야 하는 생일 선물. 왜냐면 독수 아빠가 제가 요즘 바쁘니까 그 연락을 항상 좀 카톡을 먼저 하시고 연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한데 그래서 아빠랑 생일 관련해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근데 뭐 항상 그렇게 보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내올 거라 제가 지금 답을 말했나요? 나 지금 답 얘기했어? 답 얘기했어? 답 얘기했어? 답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답 얘기하는 날인가? 맞죠? 깜짝아. 안 끝났다고? 어떡해. 어둡지 않게 답안 유출했네? 미안해요. 아이 뭐 근데 원래 뭐 이렇게 세 문제 중에 하나는 뭐 근데 그렇죠 뭐 인생이라는 게뭐 그래도 저는 약간 이런 거 우주한테 그 실수를 얻었지만 실수라는 걸로 인해 그걸 약간의 믿음을 잃었지만 우정한테는 사랑을 얻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는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멀티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랬나요? 아, 틀렸다. 슬프네. 이미 제출하셨어요? 어쩜 좋아. 어, 아침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좀 바삐 움직이느라고 아침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걸 꼭 한번 해달라고요? 오늘은 뒤에 저거 안 떨어지나?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어느 멤버냐에 따라 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그 뭔가 그 주주는 일단 많이 움직이고 루다 언니는 일단 무언가를 많이 고장내고 뭐 두고 다니고 약간 이런 서팔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제 거는 지금 안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 저는 지금 여기 근처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안 건드려야 돼요. 이거는 보존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둬야 돼요. 이렇게 전시회처럼 저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람해야 돼요. 지금. 여름 날 어느 사람 이것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권진아 언니의 Sunless in the Love. 아무튼 여러분, 선생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안 떨어져도 서운하다고. 죄송한데. 제가 이걸 떨어뜨리게 되면 괜히 또 우주가 또 괜히 또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저는 우주가 공들여서 준비해 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Sorry. 제가 원래 우정들 부탁이면 다 들어주는데 미안합니다. 100만! 근데 오늘 또 미안한 게 원래 같으면 조금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했을 텐데 불행 중 다행? 아니면 좋은 건데 저한테는 좋은 거고 우정들한테 조금 약간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제가 오늘 뒤에 일정이 좀 많기 때문에 바쁜 척 바쁜 척 어? 재수 없죠? 미안해요. 아 근데 내가 나는 없는 얘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여튼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모두의 일정에 또 맞추다 보니 지금 아니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만약 지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고 있다면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요. 그래서 3시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시 어제 여름이한테 여름이가 너무 고맙고 사실 좀 고맙잖아요. 그런 마음도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 해준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 고맙고 같은 일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제 마음대로 뽀뽀해줬어요. 나조차고. 근데 생일이라 그런지 어제는 화 안 내더라. 고마워 여름아. 화 안 내줘서 고마워. 오늘 뭐 할 건가요? 오늘은 이 방송 이후에 일단 저 보컬 레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레슨과 연습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귀엽더라고. 갑자기 30분부터 안 만지던 핸드폰을 갑자기 바쁘게 만지더니 50분에 사라지는 게 너무 귀엽잖아. 아 자기가 뽀뽀 받을 짓을 해놓고서 나 어떡해. 내가 어떻게 뽀뽀를 참아. 어 잠깐 지금 방금 여름이 왔다 갔죠? 그죠? 주연이 오늘 왜 이리 순두부 같아? 오늘 올 화이트 입어서 그럴까? 네, 연습하더라도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바빠서 못 갔다가 필라테스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은서씨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저 그죠? 어떡해요 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서씨 지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왜 왔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쌤 제가 요즘 운동 못해서 아니 무슨 세미나를 많이 못해가지고 막 자세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뻣뻣하고 막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했더니 진짜 은서씨 체력이라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 정도도 버틴 거라고 이러면서 쌤이 다 막 스트레칭 해주시고 막 굽은 거 다 펴주시고 자세 잡아주시고 그랬습니다. 대박이죠. 은서씨 이러면서 선생님이 은서씨 피곤하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운동 올 힘도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선생님 저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은서씨 체력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근데 아니야 나 진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브이앱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그 막 두서없이 막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서 막 하고 있어. 아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선 생일 축하해준 모든 우정이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들 제 생일을 많이 축하해줬는데 뭐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정말 다 봤어요. 다 봤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직접 피드백을 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다 직접 못 찾아가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정말 어떻게 제 생일을 저보다 더 진심으로 기념해주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참 복 많이 받았어요. 저는 복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회사로도 보내주신 편지나 이런 것들 잘 받아서 이제 잘 받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도 제 생일을 다들 기념해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나 의미나 그리고 뭔가 제 생일인데 우정들의 본인 생일인 것처럼 다들 뭔가 기념일을 뭔가 즐겨주고 계셔서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만 또 얘기 드리면 또 이제 그분 것만 본 것처럼 또 될까봐. 근데 저 정말 다 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제가 다 봤어요. 정말 다 에브리띵 다 진짜 올 다 봤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 약간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약간 평화주의죠. 이렇게 뭔가 내분 분열이 날 바에는 제가 미움을 받겠다라는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근데 저 진짜 다 봤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다 봤고 너무 감사하고 하,
진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뭔가 그런 목격담이 들릴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직접 볼 때도 너무 기분 좋고. 저 진짜 직접 가서 볼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뭐, 그것도 제가 안고 가야죠. 뭐, 어떻게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지? 제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뭔가 이제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원래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뭔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확 와닿았달까? 제가 코로나 확진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 지인분들께서 그렇게 연락이 오셨대요. 저 괜찮냐고. 그러면서 막 아빠가, 아, 뭐 저희 가족들도 그 이제 걸리셨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걸릴 때는 기사도 안 나는데 너가 걸릴 때는 기사도 나더라 이러면서. 근데 뭔가 그런 거를 뭔가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낀 건, 또 제가 진짜 어정들 덕에 항상 매년마다 좀 특별한 생일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더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이벤트도 열어주시고 뭘 해주시고 막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라고 뭐 편지도 써주시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 축하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되게 내가 되게 특별한 축하를 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뭔가 몸소 느낀? 올해인 더 뭔가 확실하게 느낀 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한 명 한 명한테 다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너무 고마워 진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나보다도 이렇게 생일이 진심이야.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알죠? 제 말투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축하해줘.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마음 같아서는 다 뽀뽀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제 마음만이라도 받아줘요. 글로벌 우정들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글로벌 우정. Yes. my birthday. Okay. Woo! 해줘서 Thank you. 제가 다 모든 언어를 하면 좋겠어요. 그 각국의 언어들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들어도 되나? 배경음악으로만 듣. 아 여러분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 아세요? 아,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려고. 그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야, 이거 뭐 내적 댄스 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조금 크게 들을까 봐요, 여러분. 네, 제 파트였습니다. 또 여러분 그 스포티파이 가서 들으시면 되게 좋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튼 뭐 그랬고, 머리띠 예뻐요.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우주? 이거 인터넷 거 같아요. 그 여러분 이거 그 이미지 상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서칭 잘 아시죠? 자, 이거 이렇게 찾아보세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휘파람을 해달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휘파람을 못 불러요. 휘파람을 한 번도 제 연습생 때부터 선아 언니한테 휘파람 부는 거를 휘파람 부를 때마다 안 돼서 언니한테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맨날 물어보고 해보는데 시도를 해보는데 시도할 때마다 안 돼요. 그렇네요. 그렇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팬이에요. 퀸덤에서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전 언니가 얼마나 시끄럽고 재치있는지 사랑하고 언니와 항상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주영 언니? 주연 언니. 이게 외국 분이시구나. 번역기 돌리셨군요? 시끄럽다가 아니고 뭐랄까 활발하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글로벌 오정분들이 번역기로 그 많이 돌려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올해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글로벌 오정들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영어로 온 메시지를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고 싶어가지고 번역을 돌리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큰일 날 뻔했어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외국 우정 분들도 약간 그 우주 소녀만의 그 개그 포인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외국 우정 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모든 멤버들이 다 약간 그 레전드 개그 소재들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8번 남았네요. 주연 언니 다이스키예요. 와타시모도 다이스키. 이거 맞나? 와타시모도? 저도 사랑해요. 오. 또 무슨 이야기 해줄까요? 어떤 분이 근데 저도 외국 우정인데 진짜 많아졌어요. 그죠? 진짜 요즘 뭐 편지나 뭐 연락 오는 거 뭐 이렇게 DM으로만 봐도 외국 우정분들이 정말 많이 그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것도 읽고 싶다. 읽고 싶은데 제 저 언어를 몰라서 실례가 될까봐 못 읽겠어요. 아 어젯밤에 안 울었어요.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눈물이 메말랐죠. 근데 뭔가 좋아서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제는 조금 더 기분이 더 뭔가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맙고 좋아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서 그리고 뭔가 울만한 시간이 그런 여분의 시간이 없었어요.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유 콘서트에서 울지라고 하시는데 당연하죠. 콘서트에서 안 울면은 서운하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안 울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은서가 이제 울어줄 때 됐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안 울면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제가 공식 울본데 그죠? 이쯤 되면 은서가 이제 좀 울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은서가 안 울면 서운하시잖아요. 제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조금 참고 있어요. 아셨죠? 그때 딱 우정들이
딱 그 텔레파시를 저한테 보내줄 때, 은서가 지금쯤 울 때 됐는데 라고 저한테 텔레파시 보내줄 때 제가 딱 울려고 참고 있어요. 그 예보리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드레스 코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연장이 좀 시원할 거긴 한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분들이 모이시잖아요. 더울 수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뭐 추울 수도 있으니 뭐 재킷이라던가 뭐 이런 위도 아우터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너는 가볍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 러브 유 마할키타 마할키타. 윙크 주세요. 언니 저랑 10초만 사귀어주세요. 10초만 사귀어주세요. 10초만 사귀어주세요. 헤어져. 아 수빈 언니가 핑크색 입고 오래? 수빈 언니 진짜 핑크색 잘 어울려. Princess, you look very beautiful. Thank you. Your eyes so pretty. Thank you. I like my eyes too.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멤버 전원이 같은 여고 반이라면? 같은 여고 같은 반이라면 아침마다 지각할 멤버? 아침마다 지각할 멤버? 루다 언니, 다원 언니, 연정이, 다영이, 수빈 언니? 이렇게? 아쉽지만 수업해야겠어. 언니 생일 축하해. 아쉽지만 수업 잘 가고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스케줄 없는 하루라면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답안 유출 아니야? 그 문제 내가 냈어. 에이 사람들. 절반이 지극할 것 같아. 왕관이 너무 예뻐? 고마워. 이 왕관 계속 쓰고 있고 싶네. 아 댓글 진짜 빨라서 못 읽겠어. 제 댓글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왕관이 주연이 버프 받네. 고마워. 앞으로의 날들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엔 못 읽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멤버들 몇 시에 만나? 7시에 만나요. 그리고 주연아 오른손 들어봐봐. 오른손 이거 아니야? 하이. 또 뭐 있지? 그 하나만 더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lways be happy. Thank you. 저녁 뭐 먹을 거야? 저녁은 아마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레슨 보컬 레슨 끝나고 그래도 오늘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처에 미역국 파는 데서 먹어야겠죠? 일단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생일이었는데요. 사실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일정이
뭔가 항상 밤에 새벽에 끝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사실 생일이 체감이 안 되나?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과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기쁘고 재밌고 그리고 저만 즐거운 게 아닌 우정분들도 재밌는 5월달로 그리고 주연이의 날들로 채워나가서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올해는 정말 다양한 주연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지켜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더 지켜봐 주시고요. 너무 고마워요. 올해 생일도 이렇게 뜻깊게 보내게 해주고 저보다 더 제 생일에 진심이어주고 저를 그 누구보다 좋아해주고 어느 때는 저보다 저를 더 좋아해주는 우정들이 있기에 저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좋아해야죠.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정들도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모든 날들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은서데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브이앱했는데 반가웠고요. 다음 달에 더 자주 만나요.